독특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술이 기업에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드 이후 까다로워진 중국 시장까지도 특허로 뚫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에 있는 자반고등어 가공 공장. 바다 없는 내륙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안진경 대표는 평범한 고등어에 아이디어를 입혔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한약재 황기를 활용한 게 적중했습니다. 고등어를 염장할 때 황기 분말을 섞어 비린맛과 식감을 높였더니 시장에서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특허받은 생선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홀로 연구를 한 지 6년 만에 결실이었습니다. 가장 각색이 한약재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부작용이 나오고 이 황기라는 거는 무세무치하다 보니까 우리 수산물 전혀 소비자들이 거부반응도 안 나고. 음성에 있는 숯 생산업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전받은 친환경 신기술로 중국 시장까지 개척했습니다. 특허 기술로 구현한 이산화탄소 흡착 필터용 시제품을 보고 중국 바이어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인 고민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 관리를 하는 회사, 설비를 만들어가 판매하는 회사, 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남다른 아이디어, 차별화된 기술 한 가지가 마중물이 돼 기업들의 청사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